안녕하세요. 프렌치 감성 플로리스트 몽소플레이 대표 배소영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부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부케는 설유아 라넌큘러스 부케인데요. 저희가 꽃시장에서는 12월부터 만나볼 수 있었던 설유아인데 지금 계절부터는 이제 조금씩 바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3, 4월에 바깥에 산이나 뭐 이렇게 올림픽대로변에 이렇게 펴 있는 거를 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요즘은 부케를 두 개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인 부케가 있고 서브로 하나 더 준비를 하셔서 뭐 2부 때라든지 스튜디오를 생략하시고 웨딩홀에서 촬영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본식 부케를 먼저 들고 계시면 이게 진짜 정작 예뻐야 될 본식에서는 꽃이 많이 시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성이 철저하신 그런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본식 부케와 함께 서브 부케를 같이 주문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서브 부케로 너무 좋은 오늘 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력 추천해드리고 네. 그 메인은 설유화가 될 건데 두 번째 이제 메인이 될 꽃이 라넌큘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설유화처럼 튤립, 라넌큘러스 뭐 이런 봄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봄꽃 중에서도 컬러가 아주 다양하지만 이제 설유화랑 다른 꽃들이 화이트와 약간의 연 그린의 그런 컬러 팔레트가 보여서 이 라넌큘러스도 화이트 라넌큘러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로 들어갈 세 가지 필러 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아까 설유화처럼 지금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코아니라는 네, 꽃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코아니 부케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카드 네, 올려놓을 텐데 그거 보시고 코아니 부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메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받쳐주는 꽃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아미초입니다. 아미초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늘하늘 거리는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서 제가 상품에도 뭐 다른 것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꽃인데요. 이 아미초를 사이사이 넣어서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근 한 달간 사랑에 빠져있는 꽃인데 네, 안개꽃이에요. 예전에는 안개꽃이 장미 옆에 이렇게 두르기만 하는 그러한 꽃이었는데 요즘은 메인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사실은 호텔 웨딩에도 장식할 때 이 안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이렇게 소량 사용하면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량으로 또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유화와 약간 느낌이 닮아서 이 안개꽃을 좀 살짝 넣어서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용할 다섯 가지 꽃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부터 부케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유와 라넌큘러스 부케가 완성되었습니다. 잡는 동안 너무 예뻐서 진짜 막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그런 몽환적인 느낌의 부케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딱 떨어지는 부케,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웨딩 부케 느낌이 나는 그런 부케를 많이 접해보시고, 네, 뭐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추럴한 부케도 정말 깔끔한 심플한 드레스나 뭐 크게 장식이 없는 드레스에는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을 담은 설유화 부케 완성이 됐고요. 설유화 부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제가 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부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